자, 일단은 어요. 요겁니다, 요거. 뭐야? 어떤 아니, 이겁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 거 설명하다 말았죠. 마지막 거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 이 텍스처도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갈 건데 요거 요거 하나를 완성하는 부분이 개수예요, 개수. 완성을 해야 돼, 코드로. 코드로 완성해야 돼. 어떤 걸 하냐면 여기에 들어갈 레이아웃을 XML로 된 레이아웃을 하나 불러오고 불러와서 XML 안에는 이런 게 정의가 돼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를 연결하고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 연결하고 여기에 데이터 연결하고 그런 코드를 짜주는 부분이 이해를 하고요. 지금 데이터 데이터 네. 아니면 저기 어레이어 데이터 어레이어 데이터를 받으면 어레이어 데이터가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받으는데 어레이어 어댑터가 네. 거기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레이어 어댑터를 상속받아주셔도 돼요. 그때로 네. 이런 수상 클래스 많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요거 다 해줘야 돼요. 요게 얘만 하지 않고요. 얘도 해야 돼요. get 아이템도. 왜냐하면 어레이어 어댑터를 받았는데 아, 걔가 스트링만 데이터를 받나요? 스트링만 받아. 아, 그러면은 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얘만 해도 되네. 그렇게 하면. 데이터를 이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거의 베이스 어댑터 상속해서 하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자, 이걸 하나씩 할 건데 일단은 커스텀 어댑터에 생성자 만들 거예요. 이 생성자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심플 어댑터나 어레이 어댑터의 그 생성자들 뭐 되게 막 많았잖아요. 컨텍스트 받고 뭐 데이터 받고 뭐 무슨 뭐 레이아웃 받고 뭐 받고 막 해가지고 뭐 많이 받았잖아요. 커스텀 어댑터는 되게 복잡하게 받을 건 없어요. 컨텍스트하고 데이터만 받으시면 돼요. 근데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받으면 되는데 지금 아직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래서 컨스트럭터 하나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요 안에 멤버 변수로 people을 리스트로 관리할 변수 하나 만드시죠. 데이터라고. 컨스트럭터 추가하는 게 저렇게 탤런트가 같이 안 가는 얘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아, 요거 안 따라오죠. 그렇죠. 없으니까. 이거 수동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리스트 피플. 일단은 저도 한번 해 볼게요. private list type은 people. 피플이고 이거는 m data. 컨스트럭터인데 자, 똑같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기 컨스트럭터 제네레이터를 하면은 아마 있는 것만 얘가 해주거든요. 컨텍스트를 하나 추가해야 돼요. 컨텍스트. 네. 어떠신가요? 응? 응? 컨텍스트가 필요한 이유는요. 다른 우리가 써봤던 어댑터들도 다 처음에 컨텍스트를 받았어요. 왜 필요하냐면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자바 클래스에서요. 자바 소스에서 리소스에 접근하려면 컨텍스트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액티비티 상에서 리소스 아이디나 리소스에 접근할 때는 R이라는 파일을 통해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액티비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액티비티에서만. 액티비티만 R을 쓸 수가 있고 일반 클래스에서는 R을 못 쓰고 컨텍스트를 경유해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이제 리소스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저 한 칸에 들어갈 레이아웃 걔 갖고 오려고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는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 만들어주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주고 얘한테 던져주면 얘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얘도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어떻게 보여줄 건지 할 거예요. 그래서 변수로 하나 받아서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getCount. getCount는 아이템 개수잖아요. 아이템 개수. 그러니까 아이템을 외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그 데이터의 사이즈를 리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getItem도 요 데이터의 그 해당 포지션 데이터를 리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get에서 그렇죠? 그 해당 포지션 위치의 아이템을 얻는 거니까. 근데 여기 리턴이 오브젝트로 돼 있거든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받을 때는 받아서 캐스팅해서 쓰면 돼요. 아니면 여기 바꿔줘도 되는데 people이라고 바꿔줘도 되는데 이거는 근데 보통 오브젝트로 해서 캐스팅해서 씁니다. 차이는 일단은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없는데 만약에 이 커스텀 어댑터가 타입을 여러 개를 받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플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오브젝트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사람만 취급할 거면 이걸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평균적으로 그냥 오브젝트로 저는 그냥 네, 오브젝트로 그냥 듣고 써요. 왜냐면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 또 얘를 상속받은 다른 어댑터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 아까 설명했죠. 아이템 아이디는 그냥 포지션 쓴다. 그냥 포지션 써요. 다른 거 쓸 게 없어 사실 아이디. 자, 그렇게 하면 준비가 거의 다 됐고요. 여기 이제 요것만 남았죠. 요거 개표. 자, 요거는요, 일단은 여기 한 칸에 들어갈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레이아웃 필요한데요. 지금 만들어도 되고, 우리 전에 했던 거 중에 요런 거 했잖아요. 뭐 하나? 그거 갖고 오셔도 되는데, 또 만들어 보시죠 라고 돼 있는데, 시간 어떻게 할까? 또 갖고 올까? 만들까? 금방 만들죠? 금방 만드니까 한번 만들어 봐요, 이거. 요런, 이제 예제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미 레이아웃을 다 만들었네요. 네, 레이아웃을요 하나 추가를 합니다. 요 레이아웃에다가 추가를 해요. 리소스를.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똑같이 할까요? 이름 뭘로 돼 있지 여기?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안 나오네. 그냥 아이템. 보통 아이템을 나타내는 레이아웃은 아이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카피해요. 아이템 뭐라고 할까? people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할까요? 아이템 언더바 people로 할게요. 자, 얘를 사진 이미지 뷰하고 텍스트 뷰 두 개 써가지고요. 이름하고 폰넘버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세요. 아이디는 이미지, 네임, 폰넘버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만들려고요? 네, 레이아웃. 여기 있네. people underbar 아이템으로 돼 있네. 그냥 뭐 그냥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요. 아이템 underbar. 네, 상관없습니다. 이미지는 잠깐 아무나 불러도 되죠? 이미지는요. 네, 일단 테스트로 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불러오도록 만들어 보시고 전에 했던 거 보고 마우. 마우 갖고 오시면 돼요. 들어오겠다.
HD캔을 걸로 안 해도 거기에 드세요. 거기에 모든 이미지는 모든 이미지는요 드롭을 밑에 HDPI 폴더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넣으세요. 프로젝트로 바꾸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 크기 조절해야 돼요? 조그맣게? 아니요 조절 안 하셔도 돼요. 원본 사이즈 넣어요 그냥? 네. 이게 드로어블에다 그냥 넣어버리면 실행하면서 이미지가 커져요. 커지면서 메모리를 와장창 먹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냥 프로젝트 드로어블 어디세요? 프로젝트에 프로젝트에 앱에 앱에 소스에 메인에 리소스에 드로어블 있거든요. 거기에 드로어블 마이너스 HDPI 폴더를 만드세요. 거기다 그림을 넣으시고 드로어블 HDPI 그리고 여기다가 그림을 몇 장 몇 장 넣어놓으세요. 맞나 이거? 한 두세 개 정도? 네. 안드로이드 네. 땡땡이 네. SCR SRC가 응? 뭐라고요? SRC가 아, 예. SRC. SCR이야. 이미지 나타났다. 레이아웃만 만들어 놓고요. 이미지 좀 줄여야 되나? 아니에요. 그 이미지는 좀 꽉 찼어요. 아 여기에 요 이미지 뷰의 사이즈를 네. 적당한 DP 값을 주시고 네, 그래. 센터 크롭 주시면 돼요. 센터 크롭. 오, 너무 좁아졌네. 이거 아이템 리스트 여러 개. 네, 사진을 다 구할 순 없으니까 한 몇 개만 3개. 네, 3개 정도만 넣어놓으세요. 일단은 요거 리스트 요 레이아웃은 하나만 만들고요. 사진은 한 3개 정도 구해놓으세요. 리니어로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대로. 리니어 말고 뭐였죠? 렐러티브. 네. 네, 두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되죠. 오! 사진이 어디 있더라?